유형별 최우수상, ETF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KG제로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유형별 최우수상, ETF 부문 수상사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이신 김승욱 본부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유형별 최우상 ETF 부문 삼성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2002년에 이제 ETF 시장이 국내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2006년에 1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를 좀 봤는데 2017년에 30조, 2018년에 40조,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이제 50조 시장이 됐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58조니까 올해도 아마 뭐 60조 시장은 열리지 않을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산업인데 뭐 그 와중에 저희 삼성자산운용 ETF 코덱스가 뭐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개인들이 이제 급속하게 주식시장으로 뭐 유입이 되고 그 와중에 또 저희 이제 ETF도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투자해 주신 어떤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뭐 지금보다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또 시장에 내놓아서 뭐 그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신상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